과거에는 관계에 대한 책임이 전부 우리에게 있었다.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 이런 것들로 우리는 책임감 강하게 사느라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후 준비에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미리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노후 준비 절반은 이미 완성이다. 일찍부터 혼자서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삶의 질이 다르다. 혼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내가 사는 집을 잘 정리하는 것 두 가지만 갖춰도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하루 약 4시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이 두 가지 능력만 갖추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머지 시간은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 어차피 누구나 인생은 혼자 살게 될 텐데 이 혼자서 살아가는 능력을 미리 조금씩이라도 키워놓는다면 더 이상 앞으로의 노후 걱정은 필요가 없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엄청난 변화로서 두렵게 여기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 나이 먹고 혼자 살면서도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꼭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두 명은 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주변의 이웃이나 지인들과도 관계가 잘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에는 혼자 지내더라도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으로 글과 사진도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취미, 동아리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기에 그 활동을 통해 나오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모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서로의 사생활을 깊게 나누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수다 떨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한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며 등지고 살지 말고 이렇듯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배우자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하게 살고 있다. 붙어 있으면 자주 싸우고 갈등을 계속해서 겪는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인다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서로 할 일도 없이 계속 함께 붙어 있으면 싸움밖에 하지 않는다. 서로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싸우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 과거의 실수까지 끄집어내서 싸우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같이 함께하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고 취미 생활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서 해보는 것이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킨다. 젊은 시절처럼 밖으로 돌려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에는 우리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리고 체력이 따라준다고 해도 물질적 성장을 위해 큰 투자를 하거나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우리 나이에 한번 실패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보다 우리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뭔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내면 성장을 위해 하나씩 깨닫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또 이런 영상을 보고 깨달을 때 나오는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 몸에 좋다고 한다. 뭔가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혼자서 사색의 장교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자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작은 것들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노후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다. 우리 노년을 행복한 삶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면서 무엇인가 깨달아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혼자 살아가는 그 능력을 키우고 공부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노년에는 나를 위해 좀 더 뭘 해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 준비가 완벽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